그런 거는 지금 부모 덕은 적어. 형제나 덕이는 초년의 고생이 많아. 그리고 중년의 운이잖아요 지금이. 네네네. 중년의 운인데 말년의 운이 더 좋아요. 60살서부터 말년의 운이 더 좋아.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특히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만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54세가 되신 우리 70년생 개띠분들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이분들은 지금까지 54세가 되기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지금 굴곡이 많았죠. 경술생 분들이. 그리고 좀 이제 고집이 내골사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지금 하는 성향이 많아. 보편적으로 뭐 내가 내다 나를 따르라. 어? 왜 너는 왜 나를 갖다가 안 믿고 안 따라. 넌 됐어 아웃이야. 이런 식으로 강력한 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 마음은 또 여려.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해. 그런데 센 사람한테는 내가 센기를 타고 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건 아니겠지.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센 사람은 누르는 거는 그러니까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서 내가 나를 갖다 컨트롤하고 보호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부모나 덕이나 그런 거는 지금 부모 덕은 적어. 형제나 덕이나 초년의 고생이 많아. 그리고 중년의 운이잖아요 지금이. 네네네. 중년의 운인데 말년의 운이 더 좋아요. 60살서부터 말년의 운이 더 좋아.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특히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근데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네. 여러모로 지금 나라가 또 시끄럽다 보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제 올해까지는 개묘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힘든 시국이지만 개묘년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건축 이제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제 그랬었지만은 다시 서서 이제 싹이 트는 그런 해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힘들어도 그래도 물꼬는 트이니까 그 물꼬만 갖다 잘 잡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그 물꼬에 트이는 굴을 갖다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건축업계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샵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영업적으로 다양하게 많아요. 저기 막 경수생 분들이. 그래서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나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자수성가 힘들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갖고 내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주들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래 아우 요번에 갔다 이렇게 힘들면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갔으면 더 앞날이 가다 더 환하게 서강이 비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지껏 힘든 고비 많이 참아왔거든요. 네. 올해 경술생 54살 요 고비 44고비 49고비 54살 고비 이러는데 요 54살이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되니까 그 대신 무슨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한다고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자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잘 이끌어 나가갖고 내년쯤 돼서 뭐 확정을 하고 뭐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는 그 운이 확정하고 막 크게 뭐 누구만 맡아나 떼돈 버는 이런 운기는 아니거든요. 운기가 서서히 풀리는 운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운기를 잘 잡아가지고 계속 갖다 끌고 나가면은 그래도 갖다 큰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는 좀 약간 좀 준비를 하고 그렇지. 그렇죠. 집안을 딱 닫아놓으면은 그렇지. 이 거리가 내년에 이제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유 누구한테나 기소를 해도 기소가 단단해야 무너지질 않잖아. 네네네. 근데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대충하는 그거 무너져.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쉬우는 4살의 경수생 이분들이 이게 이제 올해가 최고 이제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만 이제 입력하시고
뭐요 잘 뭐요 이행하시면은 뭐요 그래도 요 대박들 나실 거예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고, 그거는 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항상 갖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올해는 먼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2월달, 4월달은 지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경술생분들. 올해 또 윤달이 2월이 있잖아. 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혹시 이제 집에 윤달이라고 해서 뭐 이장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올해. 그리고 그냥 뭐 토끼니까 뭐 괜찮다고 하는데. 네. 우리 경술생 분들, 쉬우는 4살 분들은 이장하고 이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 예, 그거는 좀,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 가시고, 지금은 남들한테 다 시킬 수가 있잖아. 네. 만일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그냥 뭐, 그 사람들, 뭐, 담배값을 더 주더랬도, 그 사람들 시키고, 풀이나 돌이나 이런 거 하나도 흙이나 만지지 마세요. 조심해야 되네.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보고, 이장하고 이런 걸 보고 그랬다가, 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맥힐 수가 있거든. 그리고 사고 수가 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거는 좋은 줄 모르지만, 나쁜 거는 내가 될 수 있으면은 피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작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청강마신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